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NN이 꼽은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에 선정된 서해 태안안면도 꼬지의 속장에 있는 할미 하라비 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꼬지 해수욕장을 가기 전에 드르니항과 백사장항을 연결한 낭만의 인도교인 대아랑 꽃게랑 다리도 걸으며 운치 있는 항구를 감상하시면 좋답니다. 꼬찌 해수욕장은 할미 하라비 바위 사이로 지는 아름다운 석양 때문에 CNN에 선정되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자동차로 3시간이면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안면도 입구에 들어서면 드르니항의 표지가 눈에 띄는데 드르니항과 백사장항을 연결한 대아랑 꽃게랑이라는 특이하고 낭만적인 꽃게다리를 걸으며 활기찬 항구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도 구경하며 안면도 시그니처 메뉴인 꽃게튀김도 맛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드르니항의 드르니는 들르다라는 우리말에서 유래한 뜻이며 세 개 층으로 연결되는 원형의 길을 오르고 내리면 위아래서 걷는 사람들이 보여 신기하고 낭만적이에요. 백사장항 먹거리 타운인데요. 싱싱한 해산물도 먹을 수 있지만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모듬튀김인데요. 그 중에 꽃게튀김은 안면도의 시그니처 메뉴랍니다. 서둘러서 해수면이 낮고 고운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서해 꼬찌 해수욕장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변산반도 격포 해수욕장과 진도 세박낙조와 함께 서해 3대 낙조로 유명한 일몰 명소로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오전 썰물 때 이렇게 조개를 많이 캘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도 한데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조개를 캘 수 있으니 일찍 오셔서 많이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하라비 바위는 통일신라 때 장군과 부인의 슬픈 전설이 깃든 곳으로 남편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자 그를 기다리던 부인이 할미 바위가 되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바위가 생겼는데 하라비 바위라 불렸답니다. Hold my breath, looking up. Life moves in ways it keeps changing. Catch a glimpse of what was you and me. It's gone. Again, sinking in, back on the shore,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Close my eyes and feel you hold my hand just like you used to back then. These hopes dance high like sparks while they go out. But in that second, you're still min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